제 이름은 고유주고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뜬 제 롱보드 영상 때문에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은데요. 롱보드 탈 때면 되게 우아하고 멋지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그렇게 연습하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롱보드를 통해서 이제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하게 될 제스퍼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효주님이 정말 이 자리에 되게 엄청 유명한 스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계기로 되게 유명해지신 거예요? 이제 롱보드를 타면서 제 스스로 제가 어떻게 타는지 궁금해서 이제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었어요. 어느 날 하나 둘씩 편집해서 제 SNS 계정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차츰 쌓이고 제 실력도 같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이제 해외 미디어에서 그거를 기사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큰 매체였어서 그게 좀 파급력이 커서 오히려 한국의 역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저의 SNS 계정의 팔로워 수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의 첫 발자국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롱보드를 타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서 찾게 된 게 롱보드였잖아요. 그렇게 처음 딱 보드 위에 발을 올려놨는데 그런 항상 제가 집에 있어도 받고 있던 그런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스트레스들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보드라는 걸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롱보드랑 스케이트보드랑 뭐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스케이트보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이제 파크에서 타거나 뭔가 트릭 위주의 기술을 하는 스케이트보드고 롱보드는 스케이트보다는 좀 긴 보드를 말하는데요. 일단 할 수 있는 장르들이 조금 다르고요. 크게 장르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힐, 프리라이딩, 프리스타일 이렇게 있고요. 프리스타일은 이제 제가 하는 댄싱이란 장르가 속해 있고 또 트릭이란 장르가 속해 있는 프리스타일이 있어요. 이제 효주님만의 롱보드 스타일이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롱보드를 탈 때 그 타는 매 순간의 몸의 바디 쉐입 같은 거를 되게 신경 많이 쓰면서 타거든요. 그래서 뭔가 팔동작이 크다거나 상체를 많이 쓴다거나 뭔가 조금 더 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아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저는 뭔가 과격하고 뭔가 되게 스포티하게 탄다기보다는 살랑살랑 가볍게 타는 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운동신경이 정말 별로고 정말 몸치 박치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효주님이 너무 이제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셔서 정말 해보고 싶어요. 혹시 저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고요. 저보다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진짜 기대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롱보드를 타는 기초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롱보드 배우는 순서로는 저는 보통 스탠스를 알려드리고 푸시오프, 풋브레이크, 카빙,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을 알려드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알아야 되는 동작들이나 네. 타기 전에 배워야 될 스텝들이 있나요? 일단 보드를 타기 전에 자기의 스탠스를 알아야 해요. 이건 사실 타보면은 누구나 느끼실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오른손 잡이면은 레귤러 스탠스, 왼손 잡이면 구피 스탠스라고 하는데 이게 꼭 맞지는 않아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친구한테 배웠는데 테스트요? 네, 뒤로 돌아보세요. 그러고
방금 너무 당황했는데 방금 어떤 거 하신 거예요? 네, 방금 왼발이 먼저 나가셨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한번 앞다리는 앞발은 어디다 놔야 되나요? 네, 보드에 이제 발을 올려놓는 위치는 보드 중간과 하드웨어 아래 이 사이 어느 부분인가 놓으면 되거든요. 이거 놓고 그 다음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발로 밀어주면서 올라타요. 왠지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네. 오, 앞으로 숙이면 되는 네. 거죠? 뒤로 숙이면 확실히 어렵네요. 네. 이거 안 멈춰요? 이제 풋 브레이크를 배워야 돼요. 카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빙을 일단 기본적으로 카빙 느낌을 익히기 위해서는 상체 어깨를 돌려주면서 이렇게 할 때는 이쪽에 이제 무게가 가면서 카빙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할 때는 왼쪽으로 가고 아, 그래서 몸을, 약간 허리를 꺾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어깨로 팔자를 계속 그린다고 생각하고 네.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앉아주면서 카빙을 아. 넣어주는 거를 연습하길 권장해요. 그럼 카빙할 때는 이렇게 하면 왼쪽이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은 뒤로 가요. 네.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와, 이렇게. 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다음에 저희가 배울 거는 어떤 건가요? 네, 180 스텝부터 배울 건데요. 이제 발 모양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앞발이 뒷발의 앞꿈치로. 네. 앞꿈치로. 앞꿈치로. 네. 네. 그리고 뒷발이 이렇게 넘어가요. 아. 높이 기준으로는 아. 이렇게. 아, 이렇게요? 네네. 아. 그리고 뒷발 꼬여있, 지금 상태 꼬여있잖아요. 네. 이걸 풀어주면은 180 스텝이 끝이 나요. 혹시 한번 시범을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오. 이 중심이 되게 잡기 어렵네요. 네, 괜찮은데요. 네. 항상 지금 여태까지 넘어진 모든 경우가 다 상체가 뒤로 쏠려서 넘어지신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시면서 타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해볼게요. 선생님 저 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기에 정말 간단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쉽지 않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정말 너무 빠져있을 때는 진짜 몸이 망가질 정도로 되게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태껏 다치신 적은 없나요? 다친 적 너무 많죠. 근데 막 이렇게 뭐 뼈가 부러졌다거나 그 정도로 크게 다친 적은 없고 이제 막 까지고 피나고 이런 것들만 되게 많았었어요. 휴주님은 지금도 요새도 넘어지시는 건가요? 네, 뭐 의도치 않게 넘어질 때도 너무 많고요. 지금도 여전히 많이 넘어지고 있어요. 롱보드를 타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해서 UI 디자이너로서 네이버의 라인이라는 회사에 다녔었어요. 그러면 되게 대기업으로 거의 알려진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좋은 기업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그만두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사실 제 회사에 되게 자부심도 있었고 재밌게 일하면서 다녔었는데 제 개인적인 시간이 너무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퇴사에 대한 꿈, 퇴사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롱보드로서 또 알려지고 롱보드로서의 일도 많이 들어오면서 뭔가 미래는 불투명해도 새로운 일을, 재밌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좀 더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됐어.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부모님의 반응이 좀 많이 궁금해요.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처음에 하셨었어요. 너 이거 몇 년이나 갈 것 같냐. 그때 사실 제가 설득하기보다는 저희 친오빠가 설득을 해줬었어요. 오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IT 회사가 얼마나 다닐 수 있을 것 같냐고. IT 회사도 안정된 직장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효주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있을 때 시켜라 해가지고 엄마도 납득을 하고 그렇게. 네. 그럼 현재는 직장은 어떻게 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따로 뭔가 다니는 직장이 있다거나 하진 않고 정말 요즘 말 그대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브랜드 협업이라던가 자체 제작 콘텐츠들 만들고 기획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와 비슷하게 오늘날 이제 많은 젊은 세대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상 현실을 부닥쳐 보면은 자기 현실을 깨닫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많이 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주 씨께서는 이제 실천을 몸소 하셨잖아요. 효주 씨께서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를 보고 무책임하게 뭔가 꿈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던져버리세요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일단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살아봤고 되게 열심히 회사 생활했고 그렇게 뭔가 다 해보고 나니까 아, 그럼 지금쯤은 이제 다른 거를 해봐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을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자는 주의인데 그게 저는 항상 무조건 해보자 주의거든요. 이제 효진님께서 예전에 꿈꿔왔던 삶을 현재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남들이 봤을 때도 되게 행복하고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